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기 이 한국 외교부가 그 구한말보다도 능력이 떨어지네. 뭐저 또한 그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뭐 30년 전에 한국 외교부 사람들이랑 그 통역한다고 자주 만나봤는데 좀 똑똑하던데 왜좀 이상하지 요새는? 삽살개처럼 말을 돌려야 하는 것이 외교 프로토콜이고, 그것만이 외교라고 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외교관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예외겠지만은, 하여간 뭐 바깥으로 드러나는 건 그래요. 외교적 결례라는 것은 외교에 없죠. 태생적으로 무식한 놈이라면 모르겠지만은, 외교적 결례마저 모두 외교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순진해서는 결코 외교를 할수 없죠. 2023년 서방하고 나토의 그 행보가 외교의 선을 확 넘어버렸죠, 이미. 우크라이나를 강력 지원하고 무기를 보내면서 러시아와 중국 관계에 있어 갖고 외교적 결례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프랑스 마크롱은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요. 중국한테 경제 실익을 챙겼다고? 그러면서 그 선을 딱 타가지고 브릭스에 접근하고 있어. 이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겠지만은, 이게 트로이 목마잖아요. 브릭스에 들어가서 뭔 짓을 하겠다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서. 분열시키겠다고 그러겠지 뭐. 그래도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그렇거니 하면서 그냥 다 눈치껏, 그래도 다 받아들이고 뭐 그런 거지, 그죠? 외교란 게또 그런 겁니다. 저 새끼 간첩이라는 거다 알고 있단 말이야. 뭐 알아서 하겠지. 러시아하고 중국이 바본가. 그 나토는 그 일본에 사무소를 두겠답니다.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를 딱 묶어서 벨트를 만들겠대. 그 나토가 원래 그런 조직이잖아요. 이 유럽 방위군인 나토가 시리아는 왜 쳐들어갔을까? 그런 거예요. 원래 나토라는 것은 유럽이 아니고 그 세계의 미군 용병이었을 뿐이었으니까 당연한 소리죠. 놀랄 것도 없어요. 근데 그래, 나뭐 좋다 이거야. 근데 나이 아시아에서 뭔 짓을 하려고 그러지 나토가? 여기 이미 미군 가득 있잖아, 아시아에.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오키나와에도 주둔군이 가득이 있는데, 왜 나토가 움직이지? 미군 뒤로 물리고, 유럽 세를 끄집어 들어와서 중국하고 대리 충돌시키려는 건가? 글쎄, 그럴까? 미국이 중국을 그 정도로 엿보고 있나? 글쎄, 결론을 내리게요. 내리기 전에, 나토를 움직였던 미국 국무부의 역사부터 보죠. 이 영상은요, 한국 전쟁에 관한 녹음 상태가 영안 좋아서, 그거를 아무래도 없애버리고, 이거로 대체하려고 그럽니다. 다시 만든 거예요. 그 독일이 항복하는 것과 동시에 소련을 대대적으로 공격한다는 그 처칠의 상상 초월 작전이 있었죠. 이게 이제 1939년, 42년 전쟁 초기부터 계획이 돼서, 패튼 장군도 알 정도였어요. 뭐 패튼이 무슨 뭐 애국심으로 뭐 소련을 쳐들어가지 그게 아니라 그때 미 국무부가 다 알고 있었어요. 네? 패튼은 좀 앞섰다 그뿐이지. 뭐 하려고 독일을 먼저 치고 소련을 나중에 치냐? 독일과 합세해서 소련을 그냥 쳐버리지. 뭐 적군을 잘못 골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랬다고. 하지만 미 국무부하고 영국 외교부의 기본 노선은 먼저 독일을 패퇴시키고 연이어 독일군을 끌어다가 소련을 친다. 이게 계획이었죠. 그래서 이 국무부 직원들 다 알고 있던 역사야, 이게. 근데 역사 기술이 얼마나 웃기냐 하면요. 또 역사를 공부한다는 학자들도 얼마나 웃기냐 하면 당시 미국의 국무부나 상류층이라면 뭐 대충 알고 있던 언론계열이라면 대충 알고 있던 그 독일 패망 후 소련 공격. 이걸 역사책에서 지워버려요. 수십 년이 흐르면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았던, 나중에 이제 그 뭐가 되냐면, 음모론이다! 이른다? 참,
참 국민들 병신 만들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갖고. 아무튼 1945년 5월 22일 영국 합참본부가 이 작전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 이러저러 소리가 다 있는데 그다 쓸데없는 소리고, 소련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작전 중지 권위의 그 핵심이었어요. 중지하겠다고 하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편지가 하나 날라오죠. 그래?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핵공격을 해버리자. 그러면서 소련의 66개 도시에 204개의 핵폭탄을 떨구자는 계획을 했죠. 근데 그 당시 뭐 미국이 4개인가 6개밖에 안 갖고 있었거든. 그 핵폭탄을. 그래서 200개 이상 만들려면 한 뭐 5년인가 6년 더 걸린다 그랬어. 그래갖고, 아무튼 그런 계획을 짰다고요. 1949년 소련이 핵폭탄을 만들기 이전에 미국이 이 소련 핵공격 계획을 폐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예. 그대로 유지해서 갖고 있었을 수도 있고, 뭐 49년 소련이 핵을 만드니까 아유 뭐 어차피 쌤쌤이 돼버렸네 이러면서 폐기했겠죠. 49년에 폐기한 건 맞아 확실히. 그 이전에 취소했다는 기록은 좀 본 바 없습니다. 일단 이제 냉전을 시작해야 되겠죠. 1946년 3월 5일 처칠은 소련과 적이 되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철의 장막 연설이라고 하는데, 이 철의 장막은 소련이 아니라 영국이 친 거죠. 지네가 친 거야 철의 장막은. 냉전을 출발시켰죠. 뭐 소련이 뭐라 그랬어? 무슨 근거로 그런 관계를 냉전하겠다는 거야? 동기가 뭔지? 연합국 정부들도 아군들도 어리둥절했다고요. 처칠이 왜 저런 소리 하지? 이러면서. 하지만은 1944년 전쟁 말기부터 영국하고 미국은 소련의 스탈린을 왕따시키고 있었잖아요. 계속 왕따시켰잖아. 화를 얼마나 냈다고요. 그 몰로토프 그 소련 외무부 장관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왜 우리 뒤에서 이상한 짓 하냐고 막 그랬다고. 조지 오웰도 그 당시에, 야 이거 전쟁 아직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냉전이냐?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소련과 아주 냉랭한 관계를 유지를 했다고요. 그 아니나 다를까 1946년 영국 스스로 철의 장막을 쳐버린 거예요. 역사책은 철의 장막을 소련이 친 줄 알고 있지. 역사책으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순식간이에요. 1년 후에 이제 미국의 트루먼도 처칠의 냉전 제안에 맞장구를 치죠. 자,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자, 미국이 찬성을 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연하죠. 서유럽의 군사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나토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샬 플랜에 그 많은 조건이 달려 있었는데, 유럽 재건 조건 중에 하나가 또 나토의 성립이에요. 그래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토라고 막 이름을 딱 49년에 만들 때까지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죄다 오합지졸만 들어와 있네? 전쟁으로 죄다 깨진 나라들, 박살난 나라들만 스물스물 바퀴벌레처럼 기어와서 앉아있단 말이야. 안 되겠단 말이야. 또 나토를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해야 되는데, 독일이 안 들어오겠다는 거야, 독일이. 그래서 독일을 어떻게 꼬셔야 되는가? 이게 국민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전쟁 끝난 지 얼마 됐다고 또 전쟁 기구로 들어가. 특히나 나치 독일 막 이러면서 욕을 얼마나 처먹으려고 독일이 움직이겠냐고. 그래서 안 움직였다고. 그냥 미 국무부로서는 이 독일을 꼬셔야 되거든. 어떻게든 간에 다른 나라는 못 믿겠고 독일군만 믿음이 간단 말이야. 그래서 나토를 독일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거기다가 미군만 딱 집어넣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미 제국의 헌병대로 만들어야 했다. 이거. 이 문제가요, 그 당시 미 국무부에, 예, 그 당시라는 게 1947년부터 1950년까지 미 국무부의 정책 기조였어요. 따라서 알만한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고. 독일을 나토에 끌어들이려고 무슨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근데 그 행동이라는 게 거의 전쟁, 지역 전쟁을 일으키자 뭐 이런 거죠. 역사책은 이런 사실을 적지 않고 그냥 또 잊혀지게 만들었죠. 이렇게 잊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실제 역사를 조금 얘기하면 음모론이래.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게 바보 멍청이 역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도록 태평양에서 하와이를 침공하도록 판을 짰던 것도 미 국무부 직원들까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역사책에 적지 않으면 끝인 거야. 역사책에 적지 않고 수십 년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게 음모론으로 둔갑해버리는 거예요. 기록이 남아있는 음모론이 어딨어? 기록이 남아있는 한 음모죠. 음모론이 아니지요. 그리고 그런 건 읽게 되면 기분 나빠한다고. 완전 바보 멍청이 됐다는 소리지 뭐. 교육받은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 국무부 보좌관으로 일했던 오웬 레티모어가 나토 안으로 독일을 끌어들이는 문제 해법을 아시아에서 제시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당시 이 사람이 그 태평양관계연구소 교수를 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동맹을 만드니까 지역 전쟁 하나를 아시아에서 이용을 하면 나토가 꽉 뭉치고 독일도 두려워 떨 것이고 유엔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좋은 생각이었어요.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는 핀란드가 자발적으로 나토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가. 그래서 베트남, 대만, 한국 중에서 가장 전쟁 나기 쉬운 곳이 한국으로 보고 한국을 이용해 먹자고 했던 거죠. 오웬 라티모어.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남한의 그 이승만하고 의회가 엉망진창이다. 이 기회에 남한을 몰락시켜버리자. 펄 그랬어요. 떨구자 그랬다면 그래야 유엔군이 들어오고 독일도 나토로 데리고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조 메카시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죠. 이 새끼들 진짜 그렇게 행동했네. 진짜 남한을 몰락시켰구나. 남한한테 군사비 준다면서 단돈 200달러 주고 말이야. 이러면서 막 비판을 했다고요. 여기서 이제 남한을 몰락시키자는 거는 북한에 남한을 가져다 주자 이게 아니라 패전을 이끌어서 유엔군을 들어가게 만들자 이 뜻이죠. 그래야지 나토에서 독일도 움직인다 이거죠. 그 뭐 1949년 8월 그 소련이 원자폭탄 만들고 뭐 같은 해 10월 1일 날 공산 중국이 성립했잖아요. 모택동의 중국이 성립을 한다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든 대만 사람이든 간에 뭐 미국 사람이든 간에 지나가는 강아지든 간에 동북아가 공산 위협에 처했다고 다 두려워했어요. 응? 그래서 미국이 진정 방위해 줄 곳은 어디냐면 남한, 대만, 베트남이었다고요. 다 알고 있었어. 예. 근데 같은 해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이 1월달, 1월 12일 날 미국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 대만, 베트남만 싹 제외해버립니다. 네, 그랬습니다. 남한하고 대만은 미국 핵심 방위선이 아니라고 바깥으로 밀어버렸어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 애치슨 라인에 관한 그 박사 논문이 100개가 넘어가는데요. 미국에서요. 한국은 모르겠고. 100개가 넘어가는데 그 결론이요. 뭐 이러고 무슨 말을 하긴 하지만 토탈 크게 보면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가 바로 논문의 결론들이에요. 도무지 이해를 못하죠. 뭘 이해를 못해, 실은. 그래서 1950년 1월 12일 날 애치슨 라인이 그어진 다음부터 같은 해 1월 19일 날 일주일 후에 김일성이 소련하고 중국 대표를 만나죠. 그래서 소련의 지원을 다시 요청했고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스탈린, 모택동, 주은래, 김일성이 같이 모여갖고 한반도와 대만 해방을 위한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합니다. 역사가 이렇게 급하게 흘러갔어요. 1950년대 초반에 이렇게 이제 한국 전쟁이 6월 25일 날 벌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누가 먼저 잘못했니, 누구 책임이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게 있어갖고 지역 전쟁이 꼭 필요했고 아시아에서. 그래서 한국전쟁은 철두철미하게 이용당했다. 이것만 지적하는 겁니다. 뭐 모택동 말하는 것도 아니고 스탈린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정학적 전략을 얘기하는 거죠. 에치슨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에게 한국전쟁에 나가라고 말했던 유일한 이유는 나토를 살리기 위해서였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했으면 말한 거지 뭐 여기에 무슨 해석이 필요 있어.
나토를 위해서 한국 전쟁이 벌어지길 바랬다 이거야. 그 조건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 아니야. 좀더 자세하게 얘기해야지. 예. 한국 전쟁은 유엔을 통해 나토를 움직여 소련을 남쪽으로부터 방해할 그리스와 터키, 그리고 동쪽으로 유럽 동쪽으로는 서독을 포함한 미군의 해외 주둔과 나토의 미래 업무의 첫 단추를 키울 수 있었다.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 매카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지. 응? 국무부의 말만 들으면 안 되잖아. 국무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나토를 위해서 그 한국 전쟁을 이용했다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미 국무부에 있는 그 빨갱이 놈들을 때려잡자고 막 얘기했던 조셉 매카시는 뭐라고 얘기해? 미 국무부가 남한을 무장시키는데 단돈 200달러를 썼다. 국무부는 공산주의자 손아귀에 남한을 떨어뜨리는 계획을 이렇게 짰다. 의회와 국민으로 하여금 우리가 한 짓인지 모르도록 말이다. 우리가, 미국이. 응? 그래가지고 의회에 나와 펄펄 뛰었지, 뭐, 조 매카시가. 조 매카시의 말대로 미 국무부가 계획을 짰든 어쨌든 결과는 딱 나와 있어. 남한은 패전했고, 패전한 남한을 살려주기 위해 유엔이 들어왔고, 유엔의 16개국은 미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군대든 구호품이든 보냈고, 그 타이틀은 공산주의 침략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서라고 전 세계 만방에 알렸고, 그래서 안보리를 움직였고, 유엔이 단단해지기 시작했고, 유럽에서는 나토가 유엔에 따라서 크게 움직였고, 독일도 우왕좌왕했고, 나토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공산주의 위협을 아무튼 유럽과 세계 만방에 홍보함으로써 결국은 성공시킬 수 있어요. 독일은 나토로 들어가 버립니다. 유엔은 어리버리했던 옛날의 그 국제연맹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미국이 원했던 건다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에브리 해리먼, 그 당시로 본다면 지금의 이건희, 한국 전쟁은 나토에 오를 붙인 작업이었다. 응? 나토를 확실하게 만들어준 작업이었다 이거죠. 또 여기 또 이렇게 한마디 딱 던졌다고 해서 이걸 다 믿으면 안 되지. 좀더 자세히 봐야지. 그 국무부 장관 딘 애치슨의 보좌관 히커슨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우리 속내를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한국전이 끝날 때까지 나토의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거든요. 안보리를 우리가 갖고는 있었어요. 하지만은 나토 총상이라든가 하는 모든 것들은 오로지 한국전쟁이 벌어짐으로써 만들어진 것이죠. 라고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해준 바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일 군사협력이라고 하는 거,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주제죠. 이게 툭한 게 아닌 거지. 이게. 이제 아시아권에서 미국 옆에서 누군가를 괴롭힐 아시아 나토가 만들어지려고 이제 꼬물꼬물대는 거예요. 아까 뭐 에버리 해리먼이 한국 전쟁은 나토에서 오를 집어넣어서 완성시켰다 했는데, 이 한일 군사협력이라는 거는 나토, 아시아 나토의 N자를 지금 처음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한일 군사협정이고 그런 겁니다. 근데 적이 누구지? 한일군사협정 그 적을 누구를 상대로 두고 있는 거야? 어리버리하죠? 계속 역사의 스탠스를 한번 유지해 보자고요. 딘 애치슨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국에 와서 우리를 살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서 나토를 위해서 한국전쟁을 했다. 응? 준비했다. 이용했다. 이랬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한국이 나토를 살렸다는 뜻은? 한국과 일본이 지금도 나토를 살릴 수 있을까? 아시아에서? 주도적으로? 정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당성이 아직 없을 걸 아마. 정당성을 만들기 나름이죠. 자, 한국전쟁 결론을 내려보죠. 진정한 의미에서 이게 미국 금융하고 초국적 기업의 세계화 작업이었죠. 한국전쟁이 첫 단추였단 말이야. 유엔, 안보리, 나토,
이런 군사적인 움직임들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완벽하게 정비가 되었죠. 그래서 한국 전쟁에 끼어든 놈들이 누구야? 애치슨, 덜레스, 뭐 아이젠하워, 러스크, 본스틸 뭐 이런 놈들 아니에요. 이 모두 태평양 관계연구소, 록펠러 재단의 거, 관계연구소하고 CFR을 위해서 일했던 꼭두각시 회원들이었죠. 다 선후배끼리 다 엮어진 거예요. 딥러스크 이 중령밖에 안 되는 새끼가 무슨 뭐 곧장 뭐 국무부 장관도 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를 한국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면 한국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뜻은 남한을 패전시켰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나토로 가는 거는요. 캐나다 총리 레스터 퍼슨이 얘기했듯이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실은 지리적 영역을 넘어서 확장하는 성과를 가져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나토가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단계 아니라. 에? 탄생 초기부터 세계적 군사조직으로 키워질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이거야 나토는. 나토가 한 짓이 뭔데? 일단은 유럽을 지킨다면서 유럽을 언제 지켜줘서? 지켜준 적 없어요. 나토. 제가 만든 세 가지 나토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이 1, 2, 3편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나토가 했던 짓을 가만 보면 예. 나토는 유럽 방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직입니다. 미국의 대유럽 중동의 용병이었을 뿐이에요. 이제 아시아 용병으로까지 쓰려고 하죠. 아시아 사람 불러다가 응? 그래서 불러서 오라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이 쫄쫄쫄 따라갔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지금 미국이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을 통해 갖고 중국을 견제하는 거로 보이나요? 어떤 신문 보니까 중국을 견제한다 그러대? 어? 미국이 세계화 작업을 같이 해온 중국을 왜 견제하나? 1대1로 그것도 같이 만들었지 미국하고 금융 시스템도 같이 만들라 그랬지 세계 정부도 같이 구성하려 그랬어 백신 코비드까지 미국하고 중국은 죽을 잘 맞춰왔어 중국이 갑자기 미워졌나? 저는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고요 상상은 좀 해볼 수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미 실패했죠 이제 출구를 전략 쓰고 있잖아요 8월 22일 날 브릭스 사람들을 모이게 되면 뭐 명료한 결론이 나오겠지. 여기서 이제 극단적인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 미국이 발을 빼서 유럽에서 발을 빼고 아시아로 건너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상을 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아주 힘든 상황까지 예견을 해봐야 그 이전에 외교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키신저라면 젊은 키신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만과 중국을 최대한 부추겨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군사 충돌이 있을 때까지 상황을 밀어붙일 거예요. 이렇게 딱 분위기를 잡아놓으면 한국하고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만을 무장시키려고 그럴 거란 말이야. 게다가 또 겁 많은 한국하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 방어에 들어가겠다고 대만에 무기 보내고 자기들도 군사 무장하고 좀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더 들쑤시고 돌아다닐 거야. 한국하고 일본은. 응? 게다가 착한 척, 바른 척 하는 멍청한 젊은 놈의 새끼들은 대만군에 자원 입대하겠지? 이런 개 같은 짓을 분명히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중국과 직접 전쟁을 안 해도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아시아 나토로 만들 수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중국과 적이 되도록 만들 수도 있고. 응. 한국과 일본 국민한테 우리는 나토 아시아 회원이다 이렇게 딱 찍어버리잖아 그럼 그런 줄 알고 따라가요 이 두 나라 국민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더러운 전쟁이라고 해도 진영 논리에 딱 붙어버린다고 그리고 야 단결하자 우리도 나토인데 이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그쪽에 방어 라인 쪽에 막강한 두 나라 총알받이가 이제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지 근데 이건 상상이지.
미국이 그렇게 안할 겁니다. 그렇게 이끌고 조건을 만들면 한국과 일본은 그렇게 따라갈 거야. 그렇게 해왔으니까. 갑자기 한국하고 일본이 머리가 탁, 뭐, 바뀌기 이전에야. 근데 생각해보자고. 중국 공산당하고 미국 국무부가 1945년 이후 서로 친구였죠. 나는 지금까지 중국하고 미국 국무부가 서로 절교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상상을 좀 더 극적으로 밀어붙여 봐야죠. 최대한의 위험을 염두에 두어야 작은 위험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것보다는 상상을 해보는 거죠. 뭐 분석할 사실이 있어요, 분석하죠. 단지 우리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반추해 보는 거죠. 중국 공산당한테 전쟁이 끝나면 혹은 뭐 군사적 충돌이 끝나면 대만을 넘겨버리겠죠. 응? 미국이 그 중국이 대만을 가져가는 거에 미국이 인정을 할 겁니다. 대신 한국과 일본을 아시아의 공식적 나토로 만들어 달라 그러겠죠. 그리고 뭐 누구를 저기 견제하려고. 러시아지 누구야 누구긴. 이러려면 한국하고 일본은 중국과 외교관계를 끊을 수도 있고 뭐 안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러시아하고는 끊어지겠죠. 그 한국과 일본 경제에 이제 타격을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분명 아마 외교관계까지 끊도록 만들 겁니다. 한국하고 일본,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줘버려, 한국과 일본에. 그러면 미국에 더욱더 달라붙지, 한국하고 일본이. 내가 키신저라면 이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한국과 일본을 나토 병영 국가로 가져가는 거죠. 대신 중국을 달래기에 들어가겠지. 예. 중국한테 무슨 선물을 줘야지 한국과 일본을 갖고 올 거 아니야? 중국의 새로운 시장으로 미국과 유럽 전체를 내줄 거예요. 규제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는 세계 단일화폐 구상할 때 달러 지분을 강하게 요구하겠지. 월가는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거기에 한국과 일본은 불쏘시개 같은 거로 이용해 먹겠죠. 전쟁은 아니고요. 무기라든가 뭐 전쟁 뭐 공포라든가 이런 거로 한국과 일본을 끝없이 밀고 갈 겁니다. 중국과 조약을 맺을 때까지. 그렇게 되면 뭐 2013년에 이미 미국하고 중국이 약속한 1대1로 세계 단일 통화 시스템 이거 이제 가속화할 수 있어요. 일본과 한국은 이렇게 이용당하다가 버림받겠죠. 뭐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도구로 우크라이나를 이용했듯이 또 유럽연합을 이용했듯이 그렇게 나토를 이용했듯이 거꾸로 중국과 브릭스와 화해하는 도구로서 한국과 일본을 불쏘시개로 쓸 것이다 이거예요. 처음에 충돌의 도구로 쓰는 줄 알았던 한국과 일본이 알고 봤더니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화해하는 도구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화해하려면 충돌이 있어야 되잖아. 걷다가 한국과 일본을 밀어넣을 거다 이 말이지. 내가 키신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드러나게 될 정도까지 손을 본격적으로 잡는 날을 예견하면서 외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닉슨하고 키신저가 중국과 개방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그 전에도 잡고 있었는데 여러 전 세계 사람들 다 보라면서 둘이서 악수하고 탁구 치고 그랬잖아요. 1971년, 72년에. 그래갖고 세계 외교가 거의 다 바뀌어버렸지. 한국이 구한말 외교관들을 데리고 있지 않다면 중국과 미국의 공조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외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과거 내가 30년 전에 만난 한국 외교관들을 보니까 똑똑하던데. 글쎄, 다 저기 퇴직하고 좀 망가졌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간에 외교라고 하는 거는 잘해야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